안녕하십니까. 석영본재원 권혁섭입니다. 오늘은 사과나무 종류의 수정된 상태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사로운 것이지만 잘 보시면, 아, 그랬었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하면서 쭉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애기 사과 꽃이 피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이제 심산회당, 즉 아그베의 꽃이 이제 만개한 상태인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꽃 수술은 그냥 콩나물 머리처럼 되어 가지고 가루는 없죠. 확대해서 보면 꼭 커피 원두 상태처럼 색깔도 딱 그렇습니다. 볶기 전에 원두 상태. 이 상태는 아직 수정이 되질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꽃가루가 폈을 때에 이제 비로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갈색이 꼭 커피 콩을 볶은 것 같은 이 색깔, 갓 볶은 것 같은 이 색깔 정도로 변하면서 가루가 이제 생겨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수정될 수 있는 꽃가루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태는 이제 수정이 끝난 상태예요. 이제 거의 수술에 생을 다 해가는 이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완전히 이제 수술대가 말랐죠. 갈색으로 살 말라. 이 상태는 이제 꽃의 수명도 다 되고 수술의 수명도 다 됐다, 날 샜다 하고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확인이 가능하죠. 자, 더불어서 이제 그 아그베와 애기사과의 구분을 또 이제 한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죠. 꼭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꼭 배꼽 떨어지듯이, 네, 신생아들의 배꼽이 이제 탯줄에서 절단이 되고 일정 시일이 지나면 배꼽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꼭지가 떨어지는 것은 아그베이다, 즉 심산해당이다, 이렇게 하시면 99% 맞습니다. 해당으로 분류를 하지만 꼭지가 달려 있기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이제 심산해당 아그베라는 것은 이렇게 수정이 완료되고 며칠 지나면 꼭지가 이렇게 말라서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편 여기는 애기 사과입니다. 꼭지 부분이 아주 싱싱하게 하나의 열매의 일부분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죠. 자, 여기 꽃잎만 이렇게 분리되고 그대로 꼭 화병 모양이네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이해되시겠죠? 꼭지 남아 있습니다. 자, 꼭지가 분리됩니다. 분리가 되죠. 제가 억지로 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슬 건드리면 그냥 툭 떨어집니다. 자, 지금 이것은 수정이 제대로 안된 겁니다. 네, 곧 수정이 완료가 되면 꼭지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다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수정이 된 상태로 이렇게 열매가 이제 결실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사과네요. 자, 꼭지 남아있죠. 이게 사과죠. 자, 그런데 여기 보자. 하나, 둘, 셋, 네 개, 총 다섯 개 중에 지금 여기엔 색깔이 조금 이상하죠. 네, 약간 붉게 물들은 상태. 자, 이렇게 된 상태는 수정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진전해서 한 2, 3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 살짝만 건드려도 떨어지죠, 이렇게. 이거는 수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기 시작해서 약 15일에서 20일 정도까지 제가 이 스프링클러 자동 물주기 설치해 놓은 것을 틀지 않고 직접 손으로 일일이 지금까지 물을 줬습니다. 수정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 이것도 수정이 잘 안 된 거예요. 제가 살짝 힘을 줘서 뗐습니다만은 안 된 거예요. 자, 여기 있나요? 떨어지죠? 네, 살짝 닦기만 해도 툭툭 떨어집니다. 자, 또 봅니다. 자, 이제 제가 손짓을 하지 않아도 아, 어느 부분이 수정이 안 됐구나 하고 눈치를 채셨나요? 맞죠? 구분이 되어 있죠. 네, 저렇게 부실한 것은 곧 저절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매가 잘 달린 것을 내가 구입을 하겠다 하고 이제 사러 가셨을 때 이제 꽃이 막 진 것은 수정이 다 됐겠지 하고 이제 무턱대고 샀다가는 며칠 있다가 아주 낭패로 봅니다. 꽃가루가 생겼다고 해서 다 수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되고 안 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건 지금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이미 색깔이 딱 다르죠. 네. 이거는 2, 3일 지나면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